그건 그냥 이어서 꼭 득이라고 할수 없는데. 또 순서 넘김인데요, 여기 또. 임동규 선수가 이거 모은 거는 꼭 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요. 이제 요렇게 두면 여길 놔야 되니까 이쪽 단수 맞는 게 선수가 돼요. 오, 그거 도망가는 수가 있네요. 네. 네, 선수죠, 또 그쪽은. 선수죠. 이렇게 네. 되고,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, 선수 두 집. 선수 두 집이면 그게 단상 최대죠. 네, 김호연, 노대균 선수 팀워크가 상당히 좋은데요. 네, 팀워크 끝내주죠, 네, 한마디로. 그렇습니다. 오,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양 팀이 간강한 게 여기도 있어요. 이거 젖히면 여기 다 뚫어지거든요. 네, 이렇게 되고, 이게 덤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또 빈집에 또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가 큰 자리인데, 지금. 요렇게 하면 넘어가거든요, 이게. 한 술에도 줄여놔야 돼요. 여기 반집 정도 손해 볼수 있어요. 여기를 두면 이게 다 타고 넘어가거든요. 자, 네. 이수 지금 여기가 반상 최대인데. 아. 아, 거기를 못 봤네요. 이제 여기가 이 패가 있어요. 이 패. 지금 이거 몰고 이걸 끊는 게 패의 요령입니다. 왜 그걸 몰고 하냐면요, 나중에 따냈을 때 네. 좀 차이가 있죠. 이게 패값 만든 거예요, 이건. 패를 해야죠, 있고. 패감은 여기가 이패 쓰면 큰일 나요. 이패 쓰면 또 패감이 생기니까 요 패만 써야 됩니다. 요 패만. 사실 임동균, 최진복 선수 어떤 그 연기에서 굉장히 막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너무 잘 싸워지고 있습니다, 지금. 김호연 선수, 노대균 선수. 집이 이런 집이 넘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큰 실수했는데요. 요거 받으면 여기 두면 큰일 나는데요. 지금요. 여기 치중하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지금은
받아야 돼요. 한 집을 만들어서 될 것 같은데요. 아, 요렇게 해야 되는데 네. 요거 몰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손해를, 예, 손해를 많이 보죠. 그렇죠. 그 놔야 되니까 이게 악수죠. 안 뒀어야죠. 곱해 네. 그거는 안 뒀어야 되는 자리예요. 자충을 만들었던 자리네요.